도로는 넓게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사시면서 조용하게 단독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이고요. 두 대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수도 시설되어 있고요. 이 집은 구조가 다 다르고요. 주차장도 벙커 주차장으로도 가능하세요. 철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마당이고요. 디딤돌과 잔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마당이 순환식으로 집을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순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처리되어 있고요. 길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텃밭으로 지금 꾸며져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인 것 같은데 댓글 남겨주세요. 안에도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창고 공간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주차장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텃밭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저희 현관 쪽이고요. 처마 처리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4칸 신발장, 중문 처리되어 있고요. 거실, 바닥은 강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장, 전면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작은 창호가 아닌 전면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요. 출입문이 여기서도 이쪽에서도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닝 공간으로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 픽스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시스템 큰 창호로 되어 있어서 맞바람으로 환기가 잘 되실 수 있겠고요. 냉장고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다용도실, 보일러실이 되어 있고요. 수선 처리되어 있어서 책상 공간으로 이용하시고 환기창이 크게 되어 있네요. 다용도실에서 나오시면 오른쪽 편에 공용 화장실, 샤워 부스와 세면대,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잘 되어 있고요. 욕실에서 나오시면 1층은 전체가 바닥이 강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에 있는 작은 방, 이중창호로 크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반대편에는 저는 이 집의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3중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을 딱 꾸미기에 적합하다라고 시스템 장을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환기창도 되어 있고요. 작은 방에서 나오시면 계단 옆에는 서비스 공간. 서비스 공간에 문을 이쁘게 만들어 놓았는데 안에는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은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철제 난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공용 화장실이 보이고요. 오른쪽 편에는 안방, 지나가는 도중에 자그마한 테라스, 위에 하늘을 볼 수 있게끔 중정 처리가 되어 있고요. 2층에 있는 방은 다 베란다가 있습니다. 안방이고요. 큰 이중 창호와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바닥은 데크 처리되어 있고요. 철제 난간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베란다 반대편 3중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드레스룸과 욕실. 큰 피스창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화장대가 있어서 파우더 룸으로도 같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안쪽에는 공용 욕실. 공용 욕실 안에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앉아서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방에서 나오시면 계단 오르자마자 있던 공용 욕실.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샤워 부스. 모든 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2층에 있는 작은 방이고요. 이중 창호와 이 방에도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통풍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바닥도 1층과 동일하게 모든 방이 강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베란다. 이 베란다는 사생활 보호로 인해 불투명 유리로 센스 있게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3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에는 다락방과 옥상. 이 집의 장점, 다락방에 수납 공간이, 하부장이, 심지어 안에도 깊이가 되게 깊고요. 길이가 지금부터 여기부터 쭉, 예, 다시 한번 쭉, 한 번에 숨을 참고 오기에는 긴 거리로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정말 깊이 되어 있어서 이불이나 이런 거 수납하시기 너무 적합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 진열장 선반을 상단에 진열장을 설치하셔도 수납 공간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다락방인데 층고도 좋습니다. 이중 창호로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습기나 이런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중요한 건 바로 산책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길어요. 옥상, 사생활 보호를 위해 높게 불투명 유리로 난간 처리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가족과 식탁을 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어닝을 설치해서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결이었고요. 구독 눌러주세요.